유명 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벌이는 추태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엔 동물원의 새장까지 들어가서 공작새를 죽게 한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 윈난의 야생 동물원입니다. 형형색색의 깃털을 자랑하는 공작새들이 특히 인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람객들이 새장이까지 들어가 공작을 억지로 붙잡고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꼬리 깃털까지 뽑힌 공작 두 마리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고대 불교 석굴 유적의 정수로 평가되는 1000년이 넘은 산시성 천룡산 석굴도 순환을 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자기 이름을 써놓는가 하면 여기저기 낙서를 해놔서 원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추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관람 규정을 위반하는 건 물론 비행기 안에서 횡포를 부리고 공중 화장실을 예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규정을 무시하는 태도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단속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우상욱입니다.